우리 엄마는 진짜 너무해.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 별것도 안 한 일이었는데. 무슨 일이야, 연주야? 안녕, 아리수.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었거든. 왜? 혹시 숙제를 안 했어? 아니야, 그런 거. 오늘 내가 물을 한 컵도 안 하고 딱 한 컵만 마시고 물을 버렸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물을 소중하게 얘기한다면서 물을 낭비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 있지? 어디서는 틀면 나오는 물을 왜 소중하게 얘기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이런. 그래서 우리 연주 속상했네. 어디서든 마실 수 있는 물을 왜 소중하게 얘기한다는 걸까? 속상한 건 알겠지만 나는 연주 엄마 마음을 알겠는걸? 뭐? 우리 엄마 마음을 알겠다고? 지금은 어디서든 수도꼭지를 틀면 아리수를 마실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옛날에는 물을 마시기 힘들었어? 그래. 상수도 시설이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한강과 계곡물을 떠마셔야 했어. 수자원 자체는 풍부한 편이었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으로 힘들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해. 그렇구나. 그럼 한참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아예 못 마셨던 거야? 꼭 그렇지는 않았어.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우물을 만들어 물을 저장해두었거든. 그럼 마을 사람 모두가 그 물로 밥도 지어먹고 목도 축이고 했던 거야. 우와, 그렇구나. 그렇다면 임금님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드셨을까? 백성들과 똑같은 물을 드셨을 것 같진 않은데 말이야. 임금님이 어떤 물을 드셨을지 궁금하구나. 물론 임금님의 밥상은 평범한 백성들과는 달리 호화로웠던 게 사실이지. 하지만 연주 생각과는 달리 임금님도 백성들과 똑같이 우물에 저장되어 있던 물을 드셨어. 연주야, 경복궁에 가본 적 있니? 물론이지. 부모님이랑도 함께 가보고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랑도 함께 가봤어. 가봤다면 알 거야. 경복궁에는 아직도 우물의 흔적이 남아있어. 그곳에서 임금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길어 밥상에 올렸단다. 임금님의 침전, 즉 잠을 주무시는 침실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를 어정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소주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라간이라 불리던 공간에도 우물이 있었는데 여기 물로는 임금님이 드실 음식을 지을 때 썼다고 해. 그렇구나. 임금님도 평민들과 똑같이 우물물을 드셨구나. 그래, 맞아. 그리고 경복궁에 남아있는 우물의 흔적과 마찬가지로 서울 도심에도 평범한 백성들이 길어 마시던 우물의 흔적이 남아있어. 대표적으로 북촌 한옥마을에 가면 석정 보름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당시 북촌 주민들에게 중요한 음수원이었다고 해. 그런데 왜 이름이 석정 보름 우물이야? 15일 동안은 맑고 15일 동안은 흐려진다고 해서 보름 우물이라고 불렀다고 해. 그 외에도 서울에는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는 우물들이 아주 많이 있어. 우와,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도 아직 우물이 남아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 옛날에는 지금처럼 쉽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던 게 아니구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 이제 연주도 물을 소중히 여기라는 엄마 마음을 알 수 있겠지? 응! 앞으로는 물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을 거야. 좋아! 그럼 앞으로는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마실 수 있게 해준 우리 조상님들께 감사해야 하며 물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자.